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3년 유월학평 나열 2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사인 3분의 2파이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일단 이제 이런 거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사인 3분의 2파이를 계산하고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계산하고서는 시작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얘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사인 2분의 3분의 2파이. 자, 얘는 우리가 3분의 2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예각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형태를 바꿔줄 거야. 어떻게? 자, 얘는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사인에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는 어느 각도인가 좀 보면요.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사인 함수 이렇게 지금 그려주고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겠지? 그치? 근데 거기서 3분의 파이만큼 빽!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럼 얘가 요만큼의 지금 함수 값은요, 우리가 이 사인 함수의 무순성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요 값을 갖는 게또 있지. 어디? 여기? 이렇게 또 있겠죠. 네. 그럼 여기 지금 간격이 지금 3분의 파이만큼 빽한 거니까 얘도 얼마겠어? 얘도 지금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만 읽어주면 돼? 결국 사인 3분의 파이만 읽어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사인 60도.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변화를 시켜주는 거. 쌤이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좀 알려주면요. 이제 이거 그냥 진짜 방법적인 건데. 얘가 사인 함수가 있고 여기가 지금 정수파이잖아요. 그러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형태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2분의 어떤 홀수파이다. 이렇게 오게 되면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3분의 파이 우리가 원하는 예각을 뒤에 갖다가 붙여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부호 결정은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때 이 각도는 우리가 항상 예각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건 이제 각 변환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 한번 가볼까? 자, 이번에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도 한번 가보자고. 그치? 그럼 얘도 각을 좀 변환시켜주죠. 우리가 익숙한 3분의 파이 같은 거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얘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 그래프로 봐도 되겠지만 아까 쌤이 방금 알려준 각 변환을 한번 이용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 정수 파이 그러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으로 오면 돼요. 그리고 코사인에 지금 뒤에 있는 예각을 갖다 붙여주는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부호를 따져줘야 돼. 자,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얘는 파이만큼 갔다가 우리가 음의 방향은 수학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정의를 하죠. 그쵸?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얘가 지금 2, 4분면에 있는 각도가 돼요. 각이 되기 때문에 네, 얘는 지금 몇 4분면? 2, 4분면. 그럼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양수, 음수, 음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괜찮죠? 네, 그러면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구나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만 좀 해보면 얘는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에다가 1 더하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바로 가버릴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4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